Sometimes. 1펜 60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.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60입니다. 지난 60. 시간에 지금 오리지널 50을 보셨죠? 오리지널 50이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엄청 플랫한 사운드로 저희가 야 요거는 뭐 생긴 거는 되게 올드한 느낌으로 생겼는데 사운드는 진짜로 얌전하고 점잖고 오히려 의외의 범용성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평가를 드렸었어요. 물론 60이 이제 50이 이거 오리지널 말고 그냥 일반 50도 있습니다. 일반 프리시전 우리 알고 있는 그 스플릿 픽업 달려있는 그 50 프리시전도 있는데 그건 또 사운드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. 오늘은 60입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저희가 트레디셔널 지금 나와있는 베이스 모델 한번 쭉 훑어볼게요.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트레디셔널, 뉴 트레디셔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오피셜한 라인의 이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존 2018년도에 나왔던 리뷰는 2019년도에 있었던 그것들과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뉴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을 편의상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붙인 거고요. 이번에 그 뉴 트레디셔널에 해당하는 네, 그 기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70 프리시전 그리고 레이트 60s 재즈 베이스 60년대 후반이네요. 그리고 재즈 베이스 60년대 재즈 베이스 로스티드 4개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트레디셔널 60 재즈 베이스 기본 모델 그리고 50 프리시전 스플릿 픽업 하나 장착된 거 그 다음에 60 프리시전 이게 오늘 하는 거죠. 그리고 70 재즈 베이스가 있고요. 60 재즈 베이스 레프트 핸디드가 있네요.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50 프리시전 베이스까지 총 9개의 모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 바로 오늘 하는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. 자 148만 9천원으로 지난 시간에 50 오리지널 50에 비해서 가격이 7만원 비쌉니다. 메이드 인 재팬 118cm 전장에 무게는 3.87kg 좀 더 무겁죠. 두께 40+2mm 핏가드가 좀 더 두껍습니다. 12프레트 뜰레는 82mm고요 바디는 베이스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넥은 이거는 이제 루즈우드가 올라갔죠. 메이플 U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.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38.1mm 너비 이게 너비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50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 42잖아요 이건 38.1로 완전히 여기가 확 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펜더 특유의 좁은 넥입니다.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홀 반지름 9.5인치 241mm 이게 이제 7.25 기존 거에서 바뀐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빈티지 프렛입니다. 브릿지에 브릿지 미들에 각각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피거 두 개가 총 달려있죠. 투 볼륨의 마스터 톤이고요. 포세더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. 50 바로 뒤에 들으니까 조금 더 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네.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이 나올까 네 해보겠습니다. 네. 다 올리고 해볼게요. 픽업 둘 다 켰습니다. 앞에 픽업이요. 다 순해. 순한 맛이야 다. 엄청 순한데. 네. 근데 뒤에 픽업이요? 뭐 이렇게 한 번씩 컷 해놓은 것 같은데 위에를 이렇게 위에 하이를 쳐도. 팍팍 쏘고 매콤하고 이런 게 없죠. 네,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. 앞에 픽업이요. 깔끔하다. 뒤 픽업이요. 나는 베이스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. 나는 베이스입니다.
나 프리 나 재즈예요. 약간 이런 되게 느낌. 되게 아나운서 톤 같이 이렇게 차분한 느낌. 네. 베이스. 맞아요. 차분한 아주 베이스. 아주 정갈한 재즈. 어, 그냥 나 베이스예요. 이 EQ 딱 정리해 놓은 것 같은 사운드. 좋아요.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. 플랫하고. 그러게요. 네. 깨끗해서 아주 플랫해 볼까요? 네, 많이 볼 수 있네요. 좋아요. 슬랩도 아주 깔끔하네요. 자, 되게 깔끔하다. 네, 반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라드 갑니다. 잘 들어봤습니다. 자, 바로 스트레치부터 한 줄만 드릴게요. 제주병 나 이쁘지? 그러게요. 딱 그런 느낌입니다. 나 이쁘지? 나 잘하지? 네. 나 재즈지? 약간 이런 느낌. 아, 잘하네요. 나 이쁘지? 아, 잘해요.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. 진짜 깔끔한 느낌. 그 느낌을 좀 잘 살리고 싶어서 청정 안반수 재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청정 안반수 재즈 베이스. 자,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재 씨랑 저랑 지난 시간에는 점수 차이가 꽤 났는데 이번 시간에는 완전히 세부 항목까지 똑같이 나왔네요. 네, 승재 씨 사운드 27, 가성비 16, 편의성 16, 디자인 16에서 총점 75점. 저 사운드 27, 가성비 16, 편의성 16, 디자인 16에서 똑같이 75점, 평균 75점입니다. 승채씨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1점이 내려왔고 저는 2점이 올라갔어요. 자, 어쨌든 50이든 60이든
진짜로 깔끔한 그런 뭐랄까 네. 이 뉴 트레디셔널의 기조는 어쨌든 같이 가져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. 진짜 깨끗합니다. 자 일단 뭐 저희가 나머지 뉴 트레디셔널 기어들도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다음에는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 중에 헤리티지 헤리티지 모델도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. 이게 이제 가격대가 조금 비싸가지고 이거면은 저기 뭐 미팬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있어요. 가격대라 기타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. 그래도 여기 베이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사운드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. 메이드 인 재팬은 저희가 다음번에 헤리티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나머지 트레디셔널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1편 오늘 여기까지고요. 네,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.